막둥이 신설 본부장입니다. 네. 아, 나이는 막둥이가 아닌데, 입사는 막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희가 본사팀에서 피닉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피닉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불사조라는 의미인데, 저희 사실, 죽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는 목표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도 살아나야 한다. 이 의미로 본사팀이 피닉스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본사팀 죽지 않고 매번 살아나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한번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나의 말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네, 오늘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 네. 누구세요? 네, 인사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프린트를 하실지 몰라서 제 전성기 때 사진을 한번 올려봤는데 너무, 네, 너무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뭔가 노력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 보일 때면은 절이 모습으로 밝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사진 좀 넣어봤습니다. 많이 다르지만 예쁘게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미예지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카이정 헤어가 성장주의 헤어살롱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니에즈라는 게 저희가 이미 너무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무서웠지만 제가 또 풀어내고 나니까, 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저희가 앞에 보이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네 가지 성품. 곧 어지고 위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룬다. 네. 이렇게 좀 풀어놓으니까 저희가 평소에 듣던 말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저희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네 가지 성품입니다. 성품은 이제 저희의 성격, 저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인데,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웁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네, 의.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득이 있는 일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얘는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고요.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학문에서 진리를 밝히는 마음입니다. 이네 가지는 저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연구팀에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742명의 소년을 2년마다 인터뷰했대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본 결과,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 덕분이라고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되고, 뭔가 더 유명해지면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사회를 이루면서 저희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의 삶에서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행복하게 시간을 지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고객님을 만났을 때 아, 이 고객님은 나랑 마음이 너무 맞을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 나 이 사람 되게 처음 봤는데도 너무 마음이 잘 맞아. 이 사람 너무 더 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이 고객님 쎄한데 그냥 보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 이분이 조금 찜찜해 라는 마음이 드는 저희의 기준이 있을까요? 무엇을 이유로 저희는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분류하게 되었을까요? 마이크요. 정답입니다. 네. 저희는 오랜 시간을 이 사람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과 짧게 지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로 이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태도와 말투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희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의 말, 나의 말에는 나의 전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사람들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거나 고객님을 대할 때 그렇게 늘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행동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행복이나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행동하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일 당당하게 그리고 제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목표하고 있나요? 저희 선생님들은 시그니처 메뉴도 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를 세우시지만, 저희 나경 실장님처럼 매일 긍정학원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굳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혹시 내가 매일 나의 말에 나를 담기 위하여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사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좀 인지하면서 더 갖고 가기 위해서 나의 본질을 위한 시간을 오늘 가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생활하면서 제가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 내가 왜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아낸 게, 저희는 평소에 이 두 가지 행동을 바탕으로 결과가 난다고 해요.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 대응을 하는 사람. 이제 여기 제가 편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약속 시간에 한 시간 늦은 친구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손절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친구를 제가 끝까지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니 한 시간이나 늦다니 날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나도 바빠, 너만 바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은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오다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을 했어.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 더 빨리 오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도 무슨 일이 없었다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반응과 대응입니다. 반응은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저의 행동이에요. 이 친구가 늦었다? 나는 내 시간을 허비했어. 난 화가 나니까 화를 내야지 라는 저희의 행동은 반응이고요. 대응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행동이 대응입니다. 대응을 할 때는 저희가 대화의 목적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예를 들면 이제 크루분이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수가 나서 처음에 반응하듯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때 저희가 이 행동을 대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이 친구와의 관계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 끝내도 되는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나의 대화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걸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목적은 상대와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늘 대화할 때 상대와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15초라는 시간을 봤는데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영상 공유해 주신 거 이제 6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15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가만히 있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반응하고 싶을 때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시간인데 15초 정도의 침묵을 지키고 심호흡을 하고 나면 저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가 나거나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돌이켜보고 싶을 땐 딱 15초만, 딱 15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끝내질 수 있는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고객님을 만나고 함께해요. 저희가 늘 말씀해 주시고 배웠다시피 우리에게 고객은 입점한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크루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서로 구성원 모두입니다. 저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고객 응대예요. 저희가 대화에 대해서도 계속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까 저희를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저희의 말에 저희를 담아내기 위해서 고객님에게도 어떻게 하면 더 호감이 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딱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이름이 멋있었는데 저희 미미 팀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보라색 BTS 기법이래요. 그래서 이 BTS는 가수 BTS는 아니지만 자 팩트래킹이라고 해서 정서를 파악하고 응대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객님이 무슨 말을 해주셨을 때 이 고객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와 고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C컬 퍼마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뿌리는 살리고 싶으신 거고요 라고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 저희가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계속 따라서 말을 하거나 하면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고객님의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잘 듣고 있고 너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를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이 백트래킹 기법이 음료를 준비해 드릴 때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 고객님 저 시원한 커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도 한 번 더 고객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고 고객님께서도 아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었구나 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튜닝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정서를 나와 조율하는 거예요. 네.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컵을 깨뜨리신 서교점에서 얼마 전에 컵을 깨뜨리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고객님은 컵을 깨뜨리는 순간이 엄청 창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주셨던 행동이 고객님 괜찮으세요? 였어요. 이분은 놀라셨잖아요. 저희는 그 놀란 것에 집중을 해서 일단 같이 놀래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아 고객님 문제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아 네네. 그냥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응대를 한다면 고객님과의 소통이 아, 이 사람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고객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세 번째는 세팅입니다. 상대의 상태에 따른 음성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점심시간에 나와서 앞머리만 빨리 자르고 갈게요.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고객님은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이 사람들 빨리 나를 안내해 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조바심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고객님 많이 급하시죠? 제가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저도 고객님의 빠르기에 맞춰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두 가지 다 어차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안내를 해드렸을 거지만 고객님께 보였을 때는 두 번째 고객님의 속도에 맞춰서 말씀을 해드리는 게 고객님께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석유점에서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났는데 지현 선생님께서 제가 입사한 지 한 일주일 안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아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원장님께서 제게 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카이정헤어 동행자분들 모두가 늘 있는 나의 태도가 이 태도에 온전히 드러난 내가 만족스럽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의 성장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치열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저한테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본사팀 그리고 신설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니에지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니에지 하는데 사실 이니에지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 언제 또 이상한 유튜브 보고 또 꽂혀갖고 저랬나. 그러니까 이제 윤하경 실장님도 아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또 뭘 보고 꽂혀서 제가 저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꽂혀서 그런 거예요. 꽂혀서 그런 거고 뭐에 꽂혔냐면 인간다움에 꽂힌 거죠. 인간다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두 가지를 늘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지. 여러분들의 삶이. 미용 말고 여러분들의 삶. 세상에 나는 두 가지 부류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누구? 유나 아빠 카이정.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인 카이정.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른 인격이에요? 같은 인격이에요? 다른 인격이에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매장에 가면 친절해야 돼.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사회 속 안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니에지 이거를 제가 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냐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뭐 애교 많고 귀엽고 예쁘고 그냥 예쁨 많이 받는 딸일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디자이너로서 고객에게 주도적으로 고객 끌어가면서 크루들을 움직이면서 살롱 워크를 해야 되는 게 나예요. 그러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니에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부족해도 돼요. 저는 늘 얘기해요. 부족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 단,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사람이긴 해야 돼요. 그럼 그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니에지라는 거를 갖춘다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보호막이 된다는 거죠. 보호막이.
그래서 아까 BTS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잘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더 잘해라, 더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디자이너의 타이틀로서 고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나의 자아가 어때요? 만족하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백트래킹 방법은 그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같이 호흡하라는 거지. 예전에 제가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를 좀 잘 못 참았잖아요. 오픈 초창기 멤버들 알잖아요. 막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막 불타. 저는 원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불이 아니라 기름이라 그래요. 저보고. 누가 옆에 와서 불만 딱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막 터져요. 난리가 나. 혼자 막 불타. 막 활활 타. 다 태우고 나면 조용해요. 불은 계속 화 타는 사람인 거고 나는 기름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내가 나에 대한 보호 기제를 작용 못한 거야. 그렇게 다 태우고 나면 행복해요? 만족해요? 아니요. 집에 가서 어때요? 공허하지. 막 아, 나 왜 그랬을까? 못 참았을까?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번 백트래킹 하면서 쉬는 게 필요해요. 백트래킹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호흡을 맞춰주는 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지금 이걸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안 해주니까 화가 나겠지. 마찬가지로. 근데 나는 이걸 좀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빨리 하면 또 화가 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트래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실장님이 미소를 데리고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려고 정말 비싼 밥집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왔는데 미소가 밥을 5분 만에 먹고 나가재. 그럼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겠죠. 고객들은 두 부류예요. 어떤 고객들은 매장에 왔을 때 정말 쉬면서 릴렉싱하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 있는 고객들이 있고 반대로 좀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고객 이런 고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객에게로부터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오늘 조금 바쁘세요? 아 그럼 이제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펌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샴푸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커트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어? 오늘 좀 릴렉싱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천천히 즐기면서 해드릴게요. 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상대방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지 늦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 보고 백트래킹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줬던 6초 심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감정을 추스리는 게 그 다음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을 추스리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살롱워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실수를 하잖아. 뭐 다운펌 얼마 전에 우리 멘즈 세미나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예요? 다운펌. 근데 다운펌 할 때 그 네 분의 멘즈 디자이너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다운펌 어렵다. 신경을 많이 쓰인다.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데 그런 것들이 늘 우리가 살롱 워크하면서 늘 만족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왜 이게 잘못됐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감정이 앞섰을 때 6초만 15초만 나를 컨트롤해서 나를 보호하면 그 뒤에 일들이 순탄하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컨트롤 못하지만 심호흡은 하면 6초거든요. 이렇게 6초만 심호흡을 하면 어때요? 해소가 강의 재미없어서 나가는 건가? 가지마. 가지마. 아니요. 오늘 일정 정샘물에서 일정이 있어서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백트래킹과 자율신경계를 활용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나를 보호하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나를 스스로 통제 못하면 나를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화를 컨트롤하고 화를 안 내고 여러분들한테 짜증 거 화를 안 내고 뭐 공격적인 표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컨트롤 못하면 내가 반대로 누군가한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컨트롤하자 이런 의미를 깊게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부장 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설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좋은 강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